오신환 대표님께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시면서 20대 국회 4년차 국회 전체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원내대표단들의 구성이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런 루틴한 그런 얘기를 넘어서 20대 국회 4년차 키맨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많이 경청하고 또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 대표님 당선된 이후에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뭐 그럴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전화 주셔서 미리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그리고 각 재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루빨리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당이 극단적인 대치 속에서 장애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뭐 제한 없이 일단 만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 뭐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마 밥 잘 사주는 누나 예, 우리 저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그 호프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예,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이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말씀하셨으니까 언제든지 격의 없이 만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호프타임 뭐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열려진 공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선배님들과는 또 다르게 새로운 국회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오신환 대표께서 가지고 계시는 젊음의 힘, 역동성, 뭐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들로 우리 국회의 새로운 멋진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보고 형노로 타라 그러신 건 아닐 테니까 형노 하셔야죠. 네, 저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신환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는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대표의 당선을 통해서 이제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다. 야당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리고요. 예. 뭐 정말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 같이 힘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사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자신의 선거처럼 진짜 띄워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저로서는 굉장히 은인이죠. 그만큼 제가 더 쉽고 가깝게 나 대표님 의논 드리고 소통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끼쳐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사과를 하고 또 우리 나 대표님이 그걸 또 흔쾌히 받아주시면
국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인영 대표 만나고 왔는데요. 네. 우리 나 대표님 밥 잘 사주는 누님이시니까 인영 대표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 맥주 잘 사주는 형님으로 해서 호프타임 한번 하자고. 네. 그래서 조건 없이 한번 뵙고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